안녕하세요. 서초 할마할바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음료를 준비한 바리스타 강사 강지영입니다. 오늘의 음료는 스페인의 여름 음료 샹그리아입니다. 샹그리아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피 흘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샹그리아는 여름 파티 음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와 함께 모양도 예쁘고 가성비도 좋은 샹그리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샹그리아는 만들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준비된 과일을 손질해서 병에 예쁘게 담아주고 와인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룻밤 정도 드시면 음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관하시는 기간이 냉장고에서 길수록 과일에 있는 즙이 와인에 배어나와 좀 더 향긋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러스류의 과일들은 껍질에 특히 향이 나는 성분들이 많은데요, 손질을 하시기 전 꼭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은 도마에 한 번씩 굴려주시면 향이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몽의 끝부분을 썰어서 두고 절반을 잘라줍니다. 양끝은 들어가지 않을 거지만 처음부터 끝을 제거하시면 손질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쪽 끝을 자르고 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몽 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손질할 건데요, 사과와 참외는 절반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사과를 양쪽 끝에 씨 부분만 제거해 줍니다. 자, 가운데 씨 부분을 제거한 사과를 썰어서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외를 사용하겠습니다. 참외도 절반만 사용할 건데요, 꼭지를 따고 절반을 가른 뒤 씨는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껍질은 깎겠습니다. 껍질과 씨 부분을 제거한 참외를 마찬가지로 썰어줍니다. 참외를 넣게 되면 샹그리아에서 조금 더 풍미 있는 단맛이 느껴져서 맛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가정에 참외가 있으시다면 꼭 넣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귤인데요, 귤도 마찬가지로 시트러스류의 과일이라 바닥에 굴린 뒤 썰어주겠습니다. 귤은 껍질째 그대로 넣을 건데요, 동그란 모양이 생길 수 있도록 절반 자르지 않고 썰겠습니다. 과일 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과일을 담아보겠습니다. 오래 두고 보관을 하실 거라면 유리병을 추천드리고, 잠시 뒤에 파티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긴 병에 담으시면 조금 더 먹기 예쁩니다. 가장 담을 때 포인트는 시트러스류의 과일들이 벽면에 닿으면 단면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쪽 벽면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다 과일을 담아두었습니다. 여기에 비정제 원당 75g을 각각 부어주겠습니다. 비정제 원당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설탕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오렌지 주스 150g씩 넣겠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가정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망고 주스, 복숭아 주스, 혹시 가정에 있는 주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즙을 30g 넣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레몬즙은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몬즙까지 모두 들어간 뒤 이제
와인과 포도주스를 넣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류를 즐기시는 선생님을 위해 알코올 버전으로, 한 가지는 주류를 드시지 않는 선생님들을 위해 넌 알코올 버전인 포도주스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빈자리를 끝까지 포도주스와 와인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 채워진 뒤에 마지막으로 시나몬 스틱을 넣어줍니다. 이제 닫아주면 완성입니다. 닫고 난 뒤 아래에 깔린 것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코올 버전인 와인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부어 주었고 뚜껑을 덮기 전 시나몬 스틱을 한 개 넣어 줍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대로 드실 거라면 조금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섞어 스틱으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과일이 있는 가운데 쪽을 살짝살짝 누르고 넣다 뺐다 해주시면 충분히 잘 섞입니다. 다음은 샹그리아 에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샹그리아 에이드는 마찬가지로 과일을 담고 샹그리아를 절반 정도만 담아줍니다. 그리고 스틱을 꽂고 탄산수를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 와인의 종류에 따라 탄산수 혹은 사이다를 담아주셔도 됩니다. 데코로 뷰를 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페인의 여름 음료인 샹그리아를 만들고 샹그리아 에이드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선생님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제철 과일을 활용한 세계여행 떠나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음료를 함께한 바리스타 강사 장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